어제 네팔에서 추락한 여객기에 타고 있던 72명 가운데 한국인이 2명 포함돼 있었는데요. 히말라야 등반을 떠난 4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2구의 시신이 확인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네팔 민간 항공국이 공개한 여객기 탑승자 명단입니다. 유씨성을 가진 한국인 2명이 포함돼 있는데 4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방학을 맞아 등반 여행을 위해 네팔을 찾은 걸로 전해집니다. 현지에서 한국어 등을 가르치던 네팔 출신 원불교 교무와 딸도 이번 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여객기엔 총 7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만 외신은 네팔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하지만 생존자를 발견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이번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현지 시간 16일을 국가 애도일로 선포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